요즘 교인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런 사람들에게 되묻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느냐 묻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냐라고 묻기 전에, 지금 너의 예배를 점검해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예배, 나한테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뭐냐?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몇 사람이 모이느냐, 어느 곳에 모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한 여인이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지금 환산하면 천 원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그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헌금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다 제껴놓고 이 여인이 드린 동전 한 입의 헌금을 최고였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래요?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는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오늘도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 얼마나 큰 교회냐, 어디에 있는 교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여진 사람이 얼마나 최선의 예배를 다했느냐.